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아, 네. 요거를 사실 작가님은요, 정말 많은 기업에서 교육도 하시고, 네. 또 코칭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기업의 수장인 이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만나죠. 네. 이런 대표님들이 선호하는 90년대생 직원, 어떤 사람들일까요? 꼰대 같은 마인드죠. 우리 대표님들은 협업 잘하고, 일찍 오고, 9시에 출근 시간이면 8시 반에는 최소한 와서 준비하고, 리스펙트하고, 사실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직원이 보일 수 있는 회사를 위한 행동을 원합니다. 더 이상도 더야도 사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와 계시거든요. 남들 딱 9시여서 쉴 때 시계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상사를 위해 하여튼 뭐 그, 이 풀어놓으면 다 꼰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이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는 네.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흐르는 물같이 정답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좋은 태도와 협업, 나만이 아닌 상대를 포함하는 행동, 이것들이 오늘 갑자기 90년대생이라고 나타난 게 아니라 네. 인간의 성장과 이 번영의 기본적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이쁘죠. 네. 전통적인 어쩔 수 없이 네. 그 전통적 방식을 좀 네. 따라서 조직에서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과연 우리 자신이 선호할 만한 직원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박동희 작가님께서 또 책에 그 기준을 딱 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기준을 나의 4PS 4PS를 네. 파악을 해봐라 네네네네. 라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또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4P 그냥 네. 뭐 원색적인 한국 발음으로 4P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프로덕트이다 뭐 플레이스다 하는 그 프라이스, 네. 프로모션 이 네 가지의 영역인데 네. 이제 마케팅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철석같이 네. 그래야 잘 팔린다. 근데 이제 과연 나를 4P에 대입해 봤을 때 나는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인가? 내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P라는 네. 게 경영학에서 진짜 그렇죠. 마케팅 기법으로 네. 이렇게 쓰이는 그 기법인데 그걸 자기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두고 네. 자기 자신의 4P 그러니까 프라이스, 플레이스, 네. 프로모션, 프로덕트 요거를 잘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물어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솔직히 나 진짜 매력적인 상품 맞나? 매력적인 사람 맞나? 우린 스스로 거품들이 좀 있잖아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상사분하고 저하고 야, 우리 직원 한 명 채용해야 되는데 일단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자. 저보고 전화번호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전화번호부 이제 한 장으로 나오잖아요. 네. 딱 놓고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얘, 얘 인사도 안 하는데. 애매한데, 그런 거 다 나와요. 애매한데, 얘 본점, 뭐지? 얘 진짜 부침성 있고, 얘 되게 생각 좋던데. 이게 진짜 했던 일이에요. 그 전화번호부를 정말요? 쭉 가면서 거기에 걸린다는 건 내가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자기 팀장, 뭐 자기 이게 아니라 주변에 상사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저는 신입으로 들어오면 다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사를 안 해요. 모르니까 저 사람이 직원이 아니야, 잡상이네 상관없잖아요. 벌써 그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지네요. 네. 인사를 안 한다는 건. 그 되게 촌스러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걸 보시는 90년대생 분들 무슨 저 꼰대로 상꼰대로 불러왔네 오늘. 쭉 봤을 때 딱 걸리는 사람은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이제 몸값은 얼마인가? 이게 프라이스에서 네. 또 기준으로 잡고 그쵸. 던질 만한 질문인 네. 건데 실제 금액을 써보라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4PS에 네. 대해서 보시면서 작성하시다 보면 아마 이 90년대생 분들은 내 위치가 냉정하게 어디구나 이걸 좀 파악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리고 사실 한 발짝 더 나가면 네. 이걸 맞춰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솔직히 내 상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거, 싫은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거 진짜 다시 말합니다. 돈 되는 행동. 돈 되는 행동. 보통 우리가 상사가 갈등을 부하 직원 일으키는 이유가 상사가 자신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나쁜 상사인지 몰라요. 저를 몰라봐요. 역으로 우리 90년대생 우리 후배님들은 네.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고 사랑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데 자꾸만 그렇대요. 요구하고 그냥 뭐 필터링 없이 행동하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니 서로가 뭐니 뭐니 서로 공방을 하는데 네. 진짜 난 매력적인 사람인가? 체크해보고 물어보세요. 진짜 저 어떻게 좀 더 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바로 물어보세요. 다이렉트로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아요? 아, 그래요? 세상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상사에게 부족한 상사일 수 있지만 다가와서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보호를 못 받으셨나요? 네. 또 우리 예전 상사님 생각이 나면서 조직 다녔을 때 보호받지 못한 근데 이제 네. 주위를 둘러보면요. 실제로 유독 그 상사에게 예쁨 받는 딱 팀원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직원들에게 좀 보이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상사별로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 상사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태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스마트함이 더 중요해. 그렇죠. 누군가는 정말 나랑 밥 한번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더 좋아. 여러 가지 이제 다를 수 있다. 그럼 상사가 좋아하는 걸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나를 사랑해줘.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떤 관점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가. 이것도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있는데 자꾸만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디미는 거. 뭔가 좀 안 맞는 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네. 그 잘 나가는 직원들은 네. 공통적으로 상사를 잘 파악한 사람들. 네.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 맞춰주는 사실 거. 그게 어마어마하게 신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막 밑줄 치고 읽었는데 상사가 나를 위해 싸우게 하라. 네. 이건 정말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네. 보통은 상사는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모셔야 하는 뭔가 존재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떤 평가의 순간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연말이 됐습니다. 네. 직원들이 수십 명, 많은 곳들은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모두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특출나게 뛰어나서 얘는 무조건 최고의 점수라고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 얘 태도 안 좋았어. 그때 미팅할 때 봤잖아. 그러니까 상사들끼리 모여서 이 점수들을 매기기 시작하죠. 근데 보통 태도를 엄청 걸고 넘어져요. 마지막 순간에 이 경합이 되면 얘 태도 나쁘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갈 때 아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맞아. 그래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걔가 솔직히. 걔 인사도 안 해. 그래 나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접을게. 그럼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 자, 선호란 너무 이기적일 수 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합을 맞추어서 노력했고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같이 합을 맞춰 노력하는 그 태도들 거기서 보여준 모습들은 내가 이 사람을 싸워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명분이 생기네요. C를 줄 걸 B로 막아줄 수도 있어요. 아... A는 못 줘. 미안한데 네. 너무 안티가 많으면요. 제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C는 아니다. 인간적으로 아... C는 아니다. 얘는 정말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못 본 이 모습들이 있다. 이 친구에게는. 와. 그걸 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요. 연봉이 한번 예를 들어서 B와 C로 갈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갈려지죠.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해요. 연봉과 퍼포먼스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사가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네. 이제 같은 동기와의 차이가 엄청 벌어지겠네요.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벌어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와. 진급까지 묶여있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서 흔히 약간 나쁜 표현, 따따블 이런 뭔가 타짜 같은 말하면 안 되는데 뭐 따블, 따따블 같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사가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설사 뭐 팀장을 안 맞고 진급을 안 하더라도 네. 그 연봉의 차이가 계속 크게 벌어진다. 실제로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수많은 어떤 조직 생활도 경험해 보시면서 요거를 네.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직원이 된 케이스도 있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상사분은 전통적인 분이고 항상 백반을 좋아하시고 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그쵸? 분들은 아침부터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내밀면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거 약간 뭐 허접한 예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2년 동안 지켜드렸어요. 와. 네. 그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제가 있었어요. 와,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꽃이 되어서 저는 백반이 되었죠. 아, 백반이 되신 그가 나 이름을 불렀을 때 사실은 되게 허접한 단계의 거 아니냐. 정말 칼 같은 멋진 퍼포먼스 엄청난 뭔가 매출의 뭐 크리에이티비티 뭐 네. 매출 기여 이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글로벌은 완벽한 저성장계예요. 탁월한 성과는 인간적인 힘으로 혹은 나의 우월함, 탁월함 내는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나와 함께 합을 맞춰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이 또 상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점심을 저는 기꺼이 함께 한 거죠. 와, 그렇군요. 그거 자꾸 제 손가락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자꾸 주제 없이 올라가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상사를 이성적으로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상사에게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랑은 사랑과 존경. 그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의 상사들 점심 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사실 되게 많아요. 임원이에요. 임원이 혼자 백반집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도 안 돼 있고 자기네끼리의 상사들, 임원들하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굉장히 공격받을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벨들은 협업이 중요하지만 생존이 달려있는 생존이. 그 경합의 이건데 도대체 저 직장 상사님 생각나네. 밥을 많이 혼자 드신 것 같아요. 그조차도 제가 좀 같이 공격이, 먹어드릴 거를. 그조차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회성 없이 그렇죠. 밥을 먹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니즈, 강렬한 니즈에 제가 함께 했던 거거든요. 와, 그것도 네.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량은 뛰어나지 않으나 많은 월급 받았던 이유. 이야, 산증인. 네. 그래서 상사가 외롭다라는 것과 힘들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의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저를 위해 싸워주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상사가 네. 이제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게끔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필살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작가님께서. 어디서요? 네. 한 적 없는 죄송해요 한 적이 없는 그 상사를 네, 책갈피 상사에게 예쁨 받을 수 있는 제가 그 네. 요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 한 5년 6년 전에는 요 강의를 많이 했는 게 How to become CEO 어떻게 CEO가 되는가에서 필살기 하나, 그러니까 기본기 다섯 개, 필살기 네. 하나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진짜 좋은 질문을 던져라, 빚진 마음을 주라, 관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런 질문까지 한 다섯 가지 정도 뭐 책에 보시면은 네. 알 수 있고 제 부족한 기억력을 너무 테스트하지 마세요. 책을 사서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아부하라. 필살기가 아부하라예요. 아부하라. 그러니까 요 기술을 네. 갖고 있다면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다시 저 직장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유튜브 하세요.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다시 또. 아니요. 유튜브가 선호하는 그런 그 네. 명랑, 쾌활, 에너지. 유튜브 그런가요? 보는 사람도 그 원하잖아요. 제가 한다고 생각해요. 칙칙한 네. 제가. 아니거든요. 계속하세요. 직장. 너. 직장도. 근데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요. 네. 아무리 이런 우리가 노하우들을 막 익히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아직은 좀 새싹 같은 그런 90년대생 팀원들이 자신의 좀 방어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들려주실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네. 정말 포기해야 되나요? 방어하지 말까요? 이 많은 책 속에서 네. 전체 흐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들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건 우리가 자꾸만 내 힘, 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모든 결정들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one step 옆으로 그러니까 나의 힘을 믿는 거 좋지만 나의 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멋진 동반자 그것이 당신의 상사 그 동반자 힘을 얻어라 그것이 당신의 생존력을 훨씬 더 높이고 네. 멋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네. 메모하고 싶습니다. 안 하셨나요? 머릿속에 메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우리 구독자, 네,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 네. 아마 메모장을 꺼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또 제가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기술해 주셨어요. 네. 특히 업무를 2주 단위로 설계하라. 이 내용이 네. 또 눈에 띄었는데 네. 왜냐면 보통은 업무를 일주일 단위로 좀 잡잖아요. 그래서 뭐 주간 계획, 주간 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그렇죠. 2주 설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2주 설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좋은 점이 뭔지 한번 시청자분들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일은 웬만하면 예측이 돼요. 즉, 우리 생각이 확장될 필요도 없이 일주일 그래 월요일 오늘, 내일 모레 뭐 대충 요거 하고 흘러오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 근데 2주를 설계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스스로에 대한 권한이 이미 이루어져요. 상사가 예를 들면 2주를 설계해 보겠니? 라고 했을 때 머리 아프잖아요. 일주일이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자율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일을 그럼 이렇게 해볼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권한 위임이 또 일어나고 내 사고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단위로 설계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뇌. 아인슈타인이 말한 몇 프로를 아인슈타인도 몇 프로를 못 썼는데 천재인데 저희 머릿속에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좀 열어갈 그러네요. 수도 있겠다. 좀 더 주도적으로 여백을 그렇죠.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생기겠네요. 두 번째 주는 제가 주도하는 게 되죠. 상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한 주가 되죠. 물론 그걸 맞춰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2주를 설계하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 직원들. 그러네요. 보호해주고 싶죠. 보호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잘 키워서 내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밀어보고 싶죠. 네. 이유를 줘야 돼요. 그러네요. 상사가. 이거 지금 되게 천만 안티 만드는 꼰대 같은 이야기 무척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근데 제가 90년대생이지만 너무 90년대생들이 필요한 90년대생들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껏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뭐 꼰대, 라떼, 부장, 팀장님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복시켜서 다시 생각하게끔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자신의 위치도 좀 파악해보고 자기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직원인가 이런 것도 한번 탐구해보면서 네. 이런 실무적인 팁들까지 쫙쫙쫙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뭔가 다 말씀하시지 못한 이 90년대생을 위한 팀장 사용 설명서 네. 딱 하나만 또 딱 꺼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방송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꾸만 그 하나 네, 짠해져. 그래도 또 하나. 근데 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서 네. 좀 이제 풀어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30까지라서 네. 솔직히 뭐 다 정말 네. 제가 고심하면서 하나씩 역시. 쓴 거라서 이 부분들이 다 너무 중요한 하나를 뽑기는 좀 어려운데 어려웠나요? 그냥 제가 딱 펴보니까 또 이게 나오네요. 네네. 이제 7번에 예를 들면 자기애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단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애는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자기애란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와야 완성되는 게 아닌가? 뼈 때리신다. 내가 만들어가는 자기애 충만한 세상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자. 와... 딱 폈는데 그게 나오네. 딱 폈는데 오늘 우리의 또 메시지와 전체적으로 다 관통하는. 마치 계획한 듯.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당황스럽게 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원하는 대목이었어요. 7번. 역시 네. 우리의 이 또 박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떡상의 기운이 보입니다. 아마 오늘 또 박증근 작가님이 이렇게 시간 네. 함께 해주시면서 알랄이 풀어주신 이 어떤 비기들이죠. 인생의 조직 생활의 그런 비기들, 그런 비결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팀장과 팀원, 이제 그 사이에서 세대 갈등, 이런 조직 갈등을 겪고 있는 90년대생 팀원분들이 좀 모두 자신의 핵심 역량을 좀 개발을 하고요. 네. 조직에서 관계에 좀 주도권을 잡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자기애가 잘못된 방향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 깔끔하시네요. 네. 자,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90년대생 팀원분들 모두 화이팅! 화이팅!